안녕하세요. 베젤 프로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요, 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잘못된 스윙을 하다 보면요, 손목이나 엘보, 또 무릎이나 허리 부상 등 정말 많은 곳을 부상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스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고 또 아프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부상당한 곳을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 후 관리까지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요, 골퍼분들께서도요, 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골프까지도 두 가지 다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허리와 갈비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골프는요,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내 몸이 우향우 좌향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은 항상 내몸 안에서 회전이 될 때, 내몸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함께 몸 안에서 스윙이 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공을 좀 세게 치고 싶어. 그리고 좀 무리한 욕심을 내게 되면요. 누구나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을 내몸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 좀 과도하게 좀 회전을 많이 해야지라는 느낌으로 몸 바깥쪽까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내 팔이 이탈이 되고요. 그때 굉장한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운스윙을 하실 때 허리와 갈비뼈 부상을 많이 입으시는데요. 다운스윙을 할 때는 내가 공을 세게 쳐야 돼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 내가 공을 치려고 하는 본능은 거의 오른손에 힘이 가면서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연습을 하시다 말고 피니쉬를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신 다음에, 아, 허리가 너무 아파, 갈비뼈가 아파, 이러고 공을 못 치시고 돌아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윙을 할 때는 너무 몸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내몸 안에서 스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부상을 당해서 허리나 갈비뼈가 아프신 골퍼분들께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 전문가이신 원장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병원의 척추클리닉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윤 원장입니다. 네, 허리나 갈비뼈 부상을 정말 골프를 치면서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골프를 치는 인구 중에 허리 통증을 경험한 비율이 100%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예 전문 용어로 얼거니 골절이라고 해서 처음 골프 시작하신 분들이 연습은 많이 마음이 급해서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 리딩 해주는 쪽이라고 하는데 보통 오른손잡이면 왼쪽 갈비뼈에 골절이 많이 생겨서 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스윙 폼인데 연습량은 많다 보니까 골절이 오는 거기 때문에 폼이 일단은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숙이고 또는 무게를 들고 또는 회전하는 세 가지 동작이 있는데 골프는 그두 가지가 포함되는 운동이고요. 또 유일하게 정적인 어드레스 자세에서 갑작스런 회전 운동을 하는 스윙 운동은 골프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부상이 많을 수밖에도 없고요.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근육량, 뭐, 그다음에 유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레슨을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허리에 관해서는 저도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군요. 원장님,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갈비뼈 골절은 잘 쉬시면 또잘 낫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근육통이어도 1, 2주 정도는 쉬시는 게 좋고, 골절까지 있다고 하시면 한한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시고, 쉬면서 스트레칭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하게 올수 있는 것들이 근육과 인대 손상, 뭐 우리 삐끗했다고 하는 그 정도부터, 또 이제 디스크 질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골이 찢어지고, 밀려 나오면서 신경자극까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증상이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 또는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느낌, 또는 탁 하고 힘이 풀리는 느낌, 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증상들을 보통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몸에 좀 이상이 있고 허리가 뻣뻣해지면서 움직이기 불편하다 그러면 운동 중에라도 휴식을 취하고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갈비뼈 부상을 입었을 때는 아,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골프를 쳐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엘보와 손목의 질환에 대해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골프를 칠 때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하는 곳이 이쪽 엘보와 손목인데요. 많이 다치는 경우는요, 우리가 왜 스윙을 할 때 팔을 쭉, 백스윙할 때는 왼팔을 쭉 펴야지, 그리고 공을 칠 때는 또 오른팔을 쭉 펴야지 하는 과정에서요, 이 그립 같은 경우에 손가락으로 잘 잡은 그립으로 도난근을 사용해서 우리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헤드의 무게로 경타율이 높여지면서 무리 없이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팔을 너무 이렇게 쭉 펴야지 하는 것만으로도 팔에 힘이 가게 되고요. 경직이 돼서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마찰이 생기고요. 그리고 잡히면서 큰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에는 팔을 펴는 부분은 중요하지만요. 팔을 쭉 편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전완근으로 잘 잡아주신 다음에 왼팔을 쭉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듯이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엘보와 손목에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전문 분야는 상지인데요. 즉, 우리의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를 담당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골프를 치다 보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조금 미스샷이 저희도 이제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 칠 때, 그럴 때 좀 공을 잘못 쳤어 하면은 이 엘보 쪽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오면서 잠깐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깐 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골프를 칠 때 뭐 영향을 미칠까요? 정답은 지금 아까 우리 프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팔꿈치를 이렇게 무리하게 쭉 펴려고 한다는 자세 또 백스윙 때 무리하게 팔을 펴려고 팔에 힘이 들어가면 그립을 쥐는 힘에도 무리가 간다는 얘기인데 흔하게 생기는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는 손목을 버티는 그 힘이 질환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이 모형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엘보라 그래서 팔꿈치를 동작시키는 근육과 힘줄이라고 잘못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 엘보 질환을 일으키는 이 힘줄들은 그 근육들이 손목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손목을 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근육하고 힘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버티는 동작 스윙이 잘못됐구나 순간적으로 하면서 팔을 더 강하게 잡아채려고 한다든지 그런 순간에 더 쉽게 다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겨울철에 좀 더 다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스트레칭과 이완이 좀 덜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도 무리가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잡고 예. 무거운 채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의 경우에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도 그립을 놓지 않고 맞아요. 예, 강하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립을 네. 한번 잡았으면 그걸 이제 좀 네, 풀었다가 맞아요. 계속하세요. 바로 연속으로. 잡고 요거를 이제 네. 그것도 연습인데 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풀지 않고 계속 쥔 채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엘보가 오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아, 원장님 그러면은 이미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초기인 경우와 이제 좀 진행됐을 경우가 있을 건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립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습관이 그를 유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이나 경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것 당연히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이 엘보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항상 손과 손목에 힘을 좀 덜 주는 습관을 잘 기르는 게 포함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초기에는 그런 어떤 습관 교정하는 것, 스트레칭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 기본적인 물리치료 정도만으로도 많이 호전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병이 좀 진행해서 온 경우라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혹은 MRI 같은 검사를 해서 이제 힘줄에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사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도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쥐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야겠다 네.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프로님께 질문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이 적절한 그립의 강도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무리하게 강하게 잡으려고 하면 그 잡는 힘만으로도 이 엘보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립의 강도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세게 줬을 때 스윙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무리가 오게 되고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항상 저는 설명을 드리기를 그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두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떼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렇게 도톰한 부분이 있고 세 손가락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공을 치면서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스윙이 가능해요. 왜냐면 클럽이 이렇게 비스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원심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그립을 잡아봤을 때 이렇게 두 손가락을 놓고 이 걸리는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걸려지는 힘이라 제가 설명드리기는 보통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힘이냐면 가장 강한 힘이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한 4에서 뭐 많아야 5 정도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백스윙에서 단수윙이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힘이 순간에 팔이 더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완근 근육에 무리가 좀 갈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운스윙에서 갑자기 내가 힘을 좀 공을 강하게 치고 싶으니까 네. 힘이 가고 그렇죠. 오른손의 힘이 덮여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연습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처음에 시작하시는 골퍼분들이나 그리고 연습량이 적으면 당연해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오른손의 힘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약간 이렇게 떼어주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를 빼고 손바닥을 살짝 떼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헤드가 잡히지 않고 확 돌아가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아마 느끼지 못했던 그런 다운스윙 궤도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에 골프를 치다가 이 엘보가 왔다 그러면 한 2, 3주 정도는 좀 잘 쉬는 게 제일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운동 전 후로 스트레칭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엘보는 이 바깥쪽과 안쪽이 다 있어요. 바깥쪽을 스트레칭 하려면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그 팔에는 힘을 빼주고 반대편 손으로 손등을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게 가장 스트레칭이 잘 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요 손목을 위로 들어올리는 이 힘줄이 좀 이완이 되는 효과가 있겠고 반대로 또 뒤집어서 또 아래쪽으로 당겨주면은 안쪽에 있는 이쪽에 골프 엘보우죠. 이쪽에 네. 있는 근육과 힘줄이 이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골프 운동 전후에 꼭 필요한 동작이네요. 네,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골프에서 아주 중요한 무릎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요, 골프에서 축이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오른쪽 무릎이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또 왼쪽 무릎이 축이 될 텐데요. 이때 무릎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저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무릎을 사용을 할 때요. 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11자로 둔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요. 무릎이 자꾸 막히게 되고 그리고 회전이 안 되면서요. 무릎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저도 아직까지도 무릎에 통증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양쪽의 앞발을 살짝만 오픈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무릎의 모양이 조금 바깥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전을 할 때도 훨씬 더 편안한 느낌으로 회전이 될 거며 상체 또한 내 하체 위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앞쪽으로 이렇게 막고선 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회전은 물론이고 무릎에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무릎의 모양, 어드레스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습을 해주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원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병원에서 관절 클리닉 파트를 맡고 있는 이두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무릎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무릎을 잡아두고 연습을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예, 우선 무릎에 통증이 오시면 어느 부위에 오시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릎의 전면부에 오실 때에는 슬개건과 대퇴사두건의 문제인데요. 네. 대개 백스윙을 끝낼 때나 다운스윙에서 피니시 때 무릎을 펴게 되는 동작에서 아프시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오실 확률이 큽니다. 아, 네. 또한 프로님께서 스윙 연습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발을 닫아놓고 백스윙을 할 때 스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릎에 과도하게 긴장을 하시면 네. 아래쪽에 안쪽에 폭 들어간 이 부위에 이 부위입니다. 이 네. 부위에서 무릎이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위발 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의 염증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스윙 동작이나 네. 너무나 제한되게 해서 스윙을 똑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웨이를 막는 것은 좋지만 네.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부상은 건의 부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마사지를 열심히 하시던가 아니면 해당되는 건의 스트레칭을 열심히 배워서 해주시면 부상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안쪽이 많이 아팠었나요? 예. 그럼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자신의 스윙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의사한테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네. 프로님 같은 프로분들께 네. 의뢰를 해서 네. 올바른 스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일주일, 2주일 만에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네. 다시 잘못된 스윙을 반복하면 건초염은 다시 발생하고 다시 발생한 건초염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결국 무릎 안쪽의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이라던가 물렁뼈 등에 손상을 가져오면 영구한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저희가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건의 문제와 반월상 연골의 문제. 건의 문제는 초기에 주로 많이 오게 되고 그러한 건의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반월상 연골이 부분 파열이 되는 문제도 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부분이요. 저희가 선수들이 오는 부상하고 또 일반 골퍼분들하고 부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지는 것은 선수가 어떠한 부상을 당했을 때 보도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가장 유명한 골퍼 중에 하나인 타이거 우즈가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또 정강이뼈 아래쪽에 뼈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상과 질환은 스윙 스피드가 거의 20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진 프로 골퍼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500회, 1000회 스윙을 할 때 오는 것이지 네. 일반 골퍼들의 스윙 피드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외래에서 골프로 인한 손상을 6, 7년간 봐왔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니라 십자인대가 다친 골퍼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럼 조금 선수들하고는 과소형이 있고 예. 스피드가 다른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치료 후에 또 관리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선 스윙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한 골프를 평생 즐기실 것이면 네. 척추 파트에서도 나왔겠지만 관절 주변의 근육, 척추라면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이고 네. 무릎이라면 무릎 주변의 근육의 운동을 네.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자리에서 타는 실내 자전거라든가 네. 가벼운 정도의 걸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스윙 연습장에 갈 때에는 골프장에 가면 캐디분들이 강제로 스트레칭을 조금 시키는데 네. 연습장에 갈 땐 저 역시 아 맞아요. 네. 네. 두세 번 채를 흔든 다음에 바로 타격을 하게 됩니다. 네. 연습장에서도 10분에서 15분 이상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쓸 근육을 충분히 늘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그러한 부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저희 걷기 운동, 자전거 운동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려요. 저 또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상 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치료 후 관리까지
제대로 알게 되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태 원장님의 중요한 포인트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선 김동윤 원장님. 스윙 연습 시간에 3분의 1 정도만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에 투자하시면 코어와 허리 건강 모두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김도윤 원장님. 네, 손목과 엘보 질환도 기본에 충실하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전 충분히 스트레칭 하시고 또 골프의 원칙처럼 힘 빠진 스윙을 할 수 있다면 성적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윤 원장님. 네, 무릎의 부상과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과유불급, 즉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계신 티칭 프로님께 좋은 스윙을 배우고 무리하지 않게 유연한 스윙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칭을 잘하는 부분이 중요하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어깨와 이런 느낌은 많이 왔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막 느낌이 나지 않아요. 느낌이 난다라는 건 뒤쪽으로 잘못된 동작. 이렇게 잡아당기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느낌, 왼쪽 어깨가 충분히 꼬였네? 라고 뭐 당기네 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